포항과 생활권이 겹치는 경주에서도 확진자 수가 연일 포항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공동으로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2월 22일 현공면입니다. 이후 10월 3일까지 100명이 채 나오지 않아 방역에 자신감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은 지 55일 만인 지난달 28일 영남대 음대발 확진자를 시작으로 꼭 한 달 만에 109명이 증가했습니다. 8달 걸리던 속도를 최근 한 달 만에 따라잡은 셈입니다. 12월 들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날은 9일과 11일 단 이틀,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11명으로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산세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경주시는 의사 약사협회와 상인, 숙박업주, 운수업 대표 등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집합 모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와 포항시는 생활권이 겹치는 데다 지역 감염 양상이 비슷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이 함께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방역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 3차 유행은 1, 2차 때와 양상이 다릅니다. 가족,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는 징후여서 백신 접종 전까지 목표를 멀리 잡고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산발적인 유행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그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구룡포 등지에는 겨울 별미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섰고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펜션 예약이 동이나 방역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